예, 교재 11페이지죠, 여기가. 11페이지. 예, Establish Your Boundary. 이 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재밌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림이, 좋은 그림인데. 한번 보시죠.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코딩했던 내용입니다. Learn 펑션이 있었고, 그런 다음에 Learn이 다시 자기를 호출하잖아요. Recursive. 이 부분. 이 사각형 속에 있는 이 부분이 서버 프로세스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 스테이트를 그냥 리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스테이트로 만들어서 리턴하잖아요. 그죠? 새로운 스테이트로 만드는 과정. 이게 리턴 펑션이었죠. 리턴 펑션은 별도의 사각형, 파란색 사각형으로 그려져 있죠. 그죠? 그래서 얘에서 여기서 뭔가 데이터에 대한 가공이 이루어지고 그 가공이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이 사각형 프로세스로 그 값을 보내주는 거죠. 그죠? 그게 뉴 스테이트가 됩니다. 두 개의 지금 프로세스예요. 까만색 사각형 프로세스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파란색 사각형 프로세스가 있는데 요 그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니까 모든 엘릭스 프로그램, 엘릭스 시스템의 기본 핵심이 바로 이 두 개예요. 이 두 프로세스입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파란색 사각형 이게 API 프로세스이고 그리고 까만색 사각형이 서버 프로세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니까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봤던 내용, 그죠? Start에서 Count Start, 이 Count Module 이 부분이죠. 이 Count Module 얘가 API란 말이에요. API이고 이 API를 구동하는 프로세스가 하나 있고 그리고 서버, 이 서버를 구동하는 프로세스가 또 별도로 하나 있죠. 그죠? 이게 서버 프로세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Learn이 다시 Listen으로 호출하고 Listen이 뭔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잖아요. 얘는 어싱크로너스란 말이에요. 어싱크로너스. 요거 잘 봐두셔야 됩니다. 서버는 어싱크로너스하게 리선. 그래서 리선을 두고 있죠. 이벤트를 받아서 그 이벤트에 대해서 뭔가 처리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다시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새로운 넘버, 새로운 넘버를 만들어서 카운트 API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스폰을 한 겁니다. 그렇죠? 요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왜 잘 봐야 되냐니까 이게 그냥 프로세스부터 먼저 한번 보죠. 예를 들어서 스타트 넘버 이제 서버입니다. 서버 서버가 아니고 API예요. 여기에서 IO inspect 해서 self 로그하고 그리고 서버에서 여기죠. 여기도 IO inspect 해서 self 각각의 프로세스 PID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먼저 리컴파일하고 그다음에 카운트죠. 카운트 스타트. 이렇게 주면은 이렇게 두 개가 딱 됐죠. 첫 번째 PID 160. 물론 여러분들 컴퓨터에서는 다른 아이디가 뜰 거예요. 제 컴퓨터에서는 일단 160. 그리고 두 번째는 10253. 그리고 노란 걸로 또 하나 더 떠 있잖아요. 세 가지가 의미가 다릅니다. 요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 PID 160 얘가 뭐예요? 얘가 API 프로세스. 그러니까 모듈은 어떤 모듈이냐니까 클라우드라고 아니죠. 카운트 모듈입니다. 모듈을 구동하는 것이고 정확히 말하면 카운트 모듈의 스타트 펑션이에요. Start function. 두 번째 얘는 뭐죠? 얘는 서버 프로세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run 펑션이죠, 그죠? run 펑션이고 서버의 run입니다. 다음에 얘는 return 값입니다. 뭐니까 start 펑션의 return value. 우리가 start를 호출했으니까 모든 엘릭스 펑션은 다 return 값이 있어요. return 값이 없는 게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카운터를 호출했으니까 여기서 뭔가 리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리턴 값이잖아요. 엘릭스 펑션의 제일 마지막 센텐스 이게 리턴 값이죠. 이게 리턴한 값이 여기 있는 10253이라는 값. 그렇죠? 얘는 어디서 넣은 거예요? 얘는 우리 서브 프로세서에서 여기서 IO inspect 한 겁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이 구조. 이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조 속에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모든 엘릭스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이 서버 프로세서 왼쪽에 있는 서버 프로세스와 오른쪽에 있는 API 프로세스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그죠? 프로세스 간의 소통하는 메커니즘 이게 샌드잖아요.
그죠? 두 프로세스가 주관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뭐냐니까, 이 서버 모듈에다가 우리가 프로그램 짤 때 서버 외에도 코어라고 해서 별도의 이 모듈을 하나 만들었죠. 카운트 코어. 그죠? 이게 우리 비즈니스 로직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점은 서버는 스테이트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넘버를 새로운 넘버, 뉴 넘버로 바꿔주는. 그죠? 스테이트 매니지먼트만 관리를 하고, 그리고 비즈니스 로직은 여기 서버 모듈에 넣지 말라는 거예요. 넣지 말고 별도의 모듈에다 정리를 하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다음 에피소드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죠.